몸에 가장 병을 많이 일으키고 가장 해로운 것은 활성산소다. 그렇죠? 산화물질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가장 건강에 유익한 것은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이 산화물질이라면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것은 산화방지물질이죠. 그렇죠? 항산화물질. 항산화물질은 전부 식물성이다. 항산화물질 중에 항산화물질은 지금 수백 가지가 돼요. 심지어는 모든 식물의 색깔을 내는 색소. 색소도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 냄새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향기도. 그래서 모든 이런 색소, 이 각각 다른 색소들도 다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채식 건강식을 하는 한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걱정할 거 뭐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자꾸 끄고 SOD 유전자도 꺼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SOD가 생산이 돼야만 그 활성산소의 그 독성 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부하게 모든 식물이 이런 활성산소를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모든 식물에 각종 산화방지물질, 항산화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이런 이 블루베리 색깔이죠. 그래서 다 이런 색깔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항산화 물질인데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없는 식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라면 제일 흔하게 해놔야 하나요? 그럼요. 제일 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키위라는 과일이 있는지 없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넌센스예요, 사실은. 웃겼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초록 색깔을 내는 물질이 루테인이다. 이 루테인은 항산화 물질이다. 자, 그러면 초록색 아닌 식물을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자, 우리가 고추다. 고추님 먹잖아. 그렇죠? 그 고추도 초록색이다. 예를 들어서 도마도 나무다. 자, 그러면 도마도도 초록색이 있고, 그렇죠? 초록색일 때는 초록색 항산화 물질이고, 예, 네, 그게 또 나중에 익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 라이코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이 채식만 한다면 안 먹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일 싸요 안 싸요? 제일 싸요. 자,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고 하면요, 여러분. 키위 사실 뭐 그렇게 맛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키위의 본고장은 어디예요? 뉴질랜드입니다. 자, 이 식물의 초록색 색깔을 내는 색소가 루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루테인이 항산화 물질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뭐를 수입해서 하면 돈 벌겠다? 키위를 수입하면 되겠다. 아니,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초록색을 맞은 짓 있다고! 뭐, 초록색이 아닌 식물이 어딨어요? 그런데 키위를 탁 수입해가지고, 뭐라고 때려요? 항산화 물질이 발견됐다. 그럼 이제 일반 시민들은 항산화 물질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뭐, 키위에만 항산화 물질이 있는 거라고 뭐예요? 착각하게 만든다고. 초록색 쎄 밀렸잖아요. 제발 몸에 좋대, 뭐가 몸에 좋대라는 말은 뉴스타트 한 사람은 이제 그만해야 돼.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뭐가 몸에 좋대? 뭐가 무슨 병에 좋대? 이 말을 그냥 옛사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몰라요. 항산화제는 최고로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식물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가장 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켜놓고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그렇게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그럼 그 하나님 무슨 사랑 하나님이에요?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거 먹게 만드는 하나님.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산화 방지제 항산화 물질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항산화제는 결국 무엇을 보호하는 물질이에요? 유전자를 보호하는 물질이에요. 그 유전자 보호 물질이에요. 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나서 뭐를 때리니까, 뭐를 때려 부시니까? 유전자를 때려 부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정말 귀중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를 활성산 산화 방지 물질은 유전자 보호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하셨으면 와 해방감을 느껴야 됩니다. 무슨 해방감? 먹는 거 가지고 좋은 거 찾아, 앞으로 좋은 거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그 뭐가 좋대.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 좀 알아볼래? 그러면 나중에 또, 알아봤더니, 그게 산화 방지 물질이 있대, 예.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볼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게 통하는 사회야, 이 사회가. 그래서 이 상술에 밝은 사람들은 이 일반 국민들의
국민들의 그 의학 상식이 뭐예요? 이런 게 별로 없죠.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뭐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이런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다. 그래서 뉴스타트 건강식이 무선성 물질, 무선성 음식 중심이다. 식물성 음식 중심이야. 동물성 음식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계란을 먹으면 여러분 계란 노른자에 산화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란 색깔하고 나는 예, 뭐 이거하고 또 뭐예요? 이거죠, 그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식물성 색소예요. 그래서 이게 당근, 뭐 호박, 고구마, 뭐 아주 많죠. 그렇죠? 많은데 예. 계란 노른자 이외에는 왜 이 노란색 색소가 들어있을까? 그 노란색 색소를 베타카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베타카로테인. 계란은 식물성 아니잖아요. 근데 계란 노른자에 왜 있을까? 그거는, 엄마 닭이 만든 게 아니고, 엄마 닭이 먹은 그 식물성, 그,로부터, 이제 이 계란에 저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빨간색 모든 색,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우리 유전자 다 뭐예요? 망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미국 애들은 태어났을 때는 피부가 그렇게 고와요. 그런데 한 40대면 뭐예요?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그 왜 그럴까? 예. 네. 육식 위주라서 그래요. 육식 위주니까, 예,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훨씬 적거든. 그럼 우리는 뭐 맨날 싸먹고 뭐 이래가지고, 예, 산화 방지 물질 충분히 섭취를 하니까 피부가 더 젊은 거야. 피부의 노화 현상이 더딘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 자 왜 뉴스타트 음식은 채식이냐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뭐 압도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육식보다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죠.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채식이 왜 건강식이어야 돼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이 영양소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될 3대 영양소가 뭐냐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자, 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섭취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섭취해야 될 거는 뭐예요?
가솔린이죠. 휘발유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를 태워서 어떻게 차가 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세포도 자동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연료예요, 연료. 탄수화물은 다 연료예요. 탄수화물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도당이 나와요. 우리가 잘 씹어서 여러분 쌀밥을 꼭꼭 잘 씹으면 입 안에서도 포도당이 나와요. 예. 네. 들쭉지근해지잖아. 꼭꼭 씹으면. 그 들쭉지근한 맛, 식혜 같은 맛이 그게 바로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우리 세포의 연료예요. 세포의 휘발유라.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전체 먹는 음식의 70%는 돼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60%는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요게 가장 건강한 3대 영양소의 균형이에요. 조금 더 양보한다면 탄수화물 60%에 단백질 20%, 지방 2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건물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근육 건물 운영 비용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렇죠? 전기세, 그 가스세, 그다음에 그 비용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죠. 특히 겨울에는 난방 막 뗀다고 뭐요? 기름값 뭐 많이 들어가죠. 여름에는 에어컨 막 트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주는. 그래서 70% 아무리 적어도 60%.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건강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 단백질은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야 돼. 이 균형이 깨지면, 그렇죠? 육식을 시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한우 집에 가가지고 고기 한창 구워서 먹다 보면 나중에 밥 먹을 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밥 찌끔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 지방이, 지방하고 단백질이 40%, 40%, 80%. 나머지 20%가 밥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포가 미칩니다. 완전히 영양소 균형이 깨져가지고, 세포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딱 오셔서 그 이제 균형이 이제 바로 잡히면 이제 균형이 깨진 그런 영양소 균형이 깨진 식사를 오랫동안 하면 세포가 자 영양소 균형도 안 맞지, 자 심호흡도 안 하지, 운동도 안 하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는 받지. 그래서 산소도 부족하지, 물도 부족하지, 전부 다 참 중요한 것들이 다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들이 못 살겠는 거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너무 나빠, 기본 여건이 너무 너무 안 맞아.
기본 여건이 너무너무 안 맞으면, 여러분, 착한 애라도 뭐가 돼? 깡패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착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깡패 세포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영양소 균형도 맞아지고, 이제 물도 충분히 들어오고, 심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래서 이제 모든 환경이 어떻게 돼? 환경이 정상화되면,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은 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채식을 하면 딱 이게 저절로 맞아떨어져요. 저절로. 박사님, 단백질이 없잖아요. 단백질 걱정. 단백질은 많이 섭취되어야 돼요? 조금씩 섭취되어야 돼요? 조금씩. 이 단백질은 가장, 단백질은 조금만 우리 몸에 많아져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의사로서, 이제, 콩팥병에 걸렸다. 신장병에 걸렸다. 또는,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고기 주지 마라. 그 단백질을 제한하라. 그래서, 그래서 단백질 있는 걸 너무 많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신장에도 문제가 빨리 생길 수 있고, 간도 빨리 나빠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단백질의 주성분이, 화학적 주성분이 아미노, 뭐라고?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산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우리 체질이 부선성으로 가까이 간다고 산성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럼 산성이 되면 우리 세포들은, 세포들은 약한 알칼리성을 좋아해. 그런데 이게 자꾸 산성 쪽으로 가면 세포들이 아주 괴로워지고, 그래서 정상 건강하던 세포도 육식을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자꾸 암세포로 어떻게 변질되고 싶은 그런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양소 균형, 자,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1번, 뭐였어요? 저 항산화 물질.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영양소 균형. 그래서 채식을 하면 이 균형은 여러분 신경 하나도 안 써도 저절로 균형이 딱 맞아집니다. 자, 쌀밥에도 단백질이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쌀밥에는 한 8% 내지 9%가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단백질 15%에 되는데 쌀밥 먹고는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콩에는 25%가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간이 두부가 나오고 밥에 콩만 조금 섞어도 8%하고 25%하고 평균 내면 몇 프로가 돼? 15%가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소 균형이 맞다. 채식을 하면.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옛날로는 섬유질 그랬는데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도 알고 보면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이 섬유질, 섬유질이란 섬유질을 만드는 이러한 특수한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소화 소화가 안 되는 그 들어간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한 특수한 탄수화물로서 그런 특수한 탄수화물을 일컬어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그 식이섬유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니까 대변에 섞여 있겠죠. 그렇죠? 섞여 있고 또 이 식이섬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장은 이 내면에 있는 그 내 표면이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이렇게. 굴곡이 많으면 깨끗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섬유질 섭취가 충분히 돼야 그 섬유질이 장의 그 굴곡마다 장 청소를 깨끗이 해줘요. 근데 섬유질 없이 그냥 육식만 자꾸 하면 섬유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장에 굉장히 끼고 그러면 장내 세균들이 있는데 그 아주 나쁜 세균들이 많이 왜 고기 찌꺼기를 세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육식 찌꺼기들은. 그래서 그 세균들이, 그냥 좋지 않는 세균들이 굉장히 장 안에 번식을 해가지고 그 장내 세균들이 그 찌꺼기들을 먹고 배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이 아주 나빠요. 그 때문에 그 배설물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 나쁜 냄새도 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고기만 막 디립다 먹고 막 뚱뚱한 이런 미국 사람들 이제 옆에 가면 뭐예요? 누린내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다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뉴스타트 식단으로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 그대로 장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청소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장내 세균들 장 청소가 되기 시작하면 장내 세균 중에 나쁜 세균들 즉 고기 찌끄레기만 먹고 살던 그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방구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 옛날에 육식을 많이 하시던 분은 여기 와서 이제 이 채식으로 바꾸면 방구가 뿡뿡하고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육식할 때 있었던 그 나쁜 세균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왜 이제 고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채식으로 말미암아 섬유질이 풍부히 들어가니까 장의 그 찌끄레기들을 다 어떻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이 나쁜 세균들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온 섬유질을 분해해서
그 섬유질에서 당분을 섭취해서 사는 그런 세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쁜 세균들이 섬유질, 그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면 탄산가스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방구를,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산가스 방구는, 방구는 한참 동안 나오다가 나중에 장 청소가 다 잘 되면 방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탄산가스 방구의 특징은 무색 무취, 냄새가 악취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아무리 크게 방구를 뻥 하고 끼워도 소리는 큰데 냄새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육식 방구는 소리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냄새는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하여튼 육식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 뭐 이래가지고 장 안에서 막 썩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이 장 청소가 깨끗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대장암, 직장암 발생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직장암뿐만 아니라 그 나쁜 물질들이 자꾸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유방에 가면 유방암도 일으키기 쉽고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 폐암 이런 여성들에게 난소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은 가장 채식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식이섬유. 그래서 이 식이섬유질이 충분히 들어가면 나쁜 찌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쁜 세균들이 다 못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이 나쁜 장내 세균 중에 나쁜 세균들이 아주 건강에 해로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비만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하여튼 왜냐하면 이 나쁜 세균들이 막 나쁜 물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요구르트를 먹을 필요가 없어. 요구르트는 왜 먹어요? 유산균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군의관 생활까지 할 때는 대한민국에 유산균이란 거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래서 유산균이 장내 세균 중에서 가장 좋은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유산균이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육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섬유질 섭취가 어떻게 부족해지니까 아주 찌꺼기가 많이 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쁜 장내 세균이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이 막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 유산균은 자꾸 밀려요. 그 밀려가지고 부족해져. 그래서 육식을 하는 주로 하는 사람들은 유산균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다 하시면. 더 이상 유산균 같은 거를 일부러 요구르트니 이런 거를 일부러 잡수실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 여러분은 뉴스타트 하시면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왜 건강식은 채식이냐 하는 건 요 정도만 딱 알고 여러분이
아, 야, 그, 저, 채식만 해가지고 그게 영양 섭취가 되나, 단백질 섭취가 되나, 아무 걱정 없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유익성이 있다라고 딱 건강식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사님, 그러면 고기는 한 점도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숯 먹는 원숭이, 기억나십니까? 네. 원숭이들이 숯을 안 먹어요. 안 먹다가도 이런 나무 잎사귀를 먹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숯을 먹으러 간다고. 네. 왜? 이 잎사귀 속에 독이 있으니까. 네. 이래서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에 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걸 먹고 나면 이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원숭이들이 그 잎사귀만 먹고 나면 어떻게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수치, 자연이 뭐예요? 땡기게 돼 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 땡기는 것을 느끼게 하는 NPY라는 물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물질을 생산하는 N, P, 이건 뉴로펩타이드라는 겁니다.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딱 켜주면, 저 NPY가 생산이 딱 되면 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이렇게 매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수치 땡길 때는 뭐예요? 진짜 필요해서 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다가, 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채식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뭐, 고기는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여긴 그래서, 현미밥에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콩도 같이 섞어서 밥하고, 또 무슨 두부 요리도 이제 가끔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단백질 양이 충분히 15% 내지 20%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식단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정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식사가 부실한 경우.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몸속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구나를 여러분 자신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상구야, 고기를 좀 먹어. 그럴 때 우리는 공기가 막 땡겨요. 그렇게 땡길 때는 조금 잡세요. 저도 어떤 때는 막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열흘 동안 식사가 뭐예요? 이 단백질 차원에서 좀 부족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너 단백질 부족하니까 어떻게
고기 좀 먹지. 그러면 이제 저는 주로 생선, 생선구이 같은 거탁 이제 좀 먹죠. 계란은 옛날에는 저도 철저히 계란을 피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다시 계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근데 계란을 왜 피했냐면,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피했는데, 그 계란 노른자의 그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우리 몸에 체내 콜레스테롤은 뭐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특히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좀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뭐요? 콜레스테롤 생산을 중단해.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딱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 때문에 받는 피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계란은 뭐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잡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먹고 뭐 가끔 가다가 뭐자 예를 들어서 계란 일주일에 한 서너 개 먹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생선구이 먹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생선 먹기가 그러면, 고기는, 소고기는 어떤 고기를, 저는 장조림을 좋아합니다. 왜? 장조림 뭐가 없어요? 기름기가. 저도 하도 이 소고기를 오래 안 먹어가지고, 이 소고기, 누린내가 나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름, 장조림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완전히 뽑아서 피도 다 뽑고, 그냥 간장에 이렇게 졸여 넣으면 그건 맛있어. 그 담백하고 타박타박하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한다고, 아이고, 나 이제 고기 못 먹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기린들도 뼈를, 본래는 뼈 먹는 기린이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이 기린 몸속에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뼈를 땡기도록 해주셔서 섭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식생활에 영양소 균형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어느 시점에 가서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 동물성이라도 뭐예요? 땡기게 돼요. 그때는 땡기면 먹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박사님 저는 술이 땡기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내 몸에 해로운 거를 하나님이 땡기게 할 리가 없어. 내 몸에 부족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은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사님, 그런데 고기 뭐 된다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마세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갑자기 생선구이 생각이 나고. 자, 그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장조림 조금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한다고 나쁜 것만 정말 나쁜 것만 뭐예요? 피하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도 그 정도로 띄엄띄엄 가끔씩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는 고기 한 점이라 들어가면 암이 팍 그냥 제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대로 그건 아니니까. 그보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보다도
영양소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산화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래요.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그죠? 항산화제는 건강에 좋은 거다. 항산화제가 있다 그러면 기자분들은 이거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항산화제가 있대. 초록색 색소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그 기회가 좋아. 이렇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게는 여러분 방울 토마토란 게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 어릴 때 방울 토마토 없었어. 시장에 가도 없고. 방울 토마토가 왜 유명해질게?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제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토마토에 뭐예요? 항산화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토마토를 이제 토마토가 이제 불티 나게 왜 항산화제가 있다 몸에 좋은 거대. 그래서 이제 키위처럼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장사 천재들이 가만 있어봐. 아. 한국에 많이 있는 토마토는 이거는 항산화제가 없는 걸로 하고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울 토마토를 수입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입해가지고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방울 토마토가 몸에 좋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국에 대한 블루베리도 똑같습니다. 블루베리도 모든 식물들은 다 뭐요? 항산화제 덩어리라니까 제발 이제 그 몸에 좋은 거라는 몸에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지워버려야 돼. 몸에 좋은 거는 흔하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몸에 좋은 거가 말이야 비싸고 귀하고 구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 놓으신 일이 뭐요? 없다 이렇게 탁 정리를 하세요 마음 속에. 그걸 정리를 깨끗이 안 하면 막 평생 몸에 좋은 거 찾아 다닐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해방된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방울 토마토 막 재배를 많이 한 거요. 자, 이제 그렇게 됐고. 자, 이제, 한때, 여러분, 베타 카로틴, 이라는 물질이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이 폐암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폐암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폐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미국에 참 많으니까. 한국에는 폐암이라는 암이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뭐예요? 폐암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실 한국에 뭐 이제는 뭐 대장암 환자 쎄 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대장암이라는 병은 대한민국에 없었어. 그 이게 다 무엇이 바뀌고 나서? 식생활이 바뀌고 나서. 자꾸 기름기 많고 육식으로 가고 나서 다 생겨. 유방암? 우리 어머니 대는 유방암 환자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할머니 대. 있어, 없어, 유방암? 전혀 없어요. 근데 다 육식을 하고, 고지방 식사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암이 생긴 건데,
하여튼 이제 그 폐암도 폐암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과학자들이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이 베타카로테인이 낮아요. 부족해. 그러면 금방 어떤 결론이 튀어나와요. 아하, 폐암의 원인은 뭐예요?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막 섣부른 이런 엉터리 결론이 팍 나와요. 과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 실험도 하고, 그래서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쥐에게 쥐가 폐암이 더 잘 발생하냐 이거 재확인을 탁 하고 하는데,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 언론 매체에서 폐암의 원인은 뭐 부족이다, 베타카로틴 부족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때가 아마 한 35년도 됐을 거예요. 30년 전. 예.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여파가 이제 닥쳤어. 들이닥쳐가지고, 야, 베타카로테인 섭취가 부족하면 뭐요? 암 걸린대. 이제 이렇게 된 거요. 그럼 베타카로테인은 어디에 많은데? 당근이 많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당근즙을 마시기 시작. 그 이제 당근즙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 예? 녹즙기. 그래가지고 녹즙기 회사가 두 군데가 생겨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 저쪽 녹즙기는 쇳가루가 나온다 캐싸고 막, 막 신문에 떠들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은 녹즙 안 먹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미국 의사신문,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여기 보면, 뭐예요? Avoid. Avoid는 무슨 말이에요? 피하라 합니다. Avoid. 뭐 하는 걸 피하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것. 부수적으로 더 첨가하는 것.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피하라. 우와. 어디에다가? 먹는 음식을 먹고 거기다가 또 녹즙을 먹는다든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따로 왕창 먹지 말라. 그게 어디서 발표를 했다? NCI. NCI는 National 국립 C Cancer 암 인스티튜트 연구소입니다. 국립암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 그런 어드바이스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신문에도 나고 이래 가지고 자, 여기는 사망률입니다. 토탈 모탈리티, 사망률, 전체 사망률 5%, 10%, 15%. 그 다음에 요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그래서 사망률이 어디가 높으냐.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초록색이야.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뭐예요? 이 점점점이야. 누가 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아하.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첨가할수록 어떻게?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이나 뭐든지 좋은 거라고. 혹시 여러분 방 안에 냉장고에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있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그런 게, 아, 돈 준 게 아깝거든,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먹었어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매일매일 요거 좋은 거야. 라고 마시면 과합니다. 아시겠어요? 필요 없어. 사실은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은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잡수시는 거 있으세요? 박사님이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는 걸 보고 자꾸 무슨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 네, 생기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이런 몸에 좋은 거라는 것을 첨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온택에 여러분, 뭔가 내가 꼭 먹어야 될 게 뭐 빠진 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일수록 제일 공짜입니다.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물? 물도 제일 좋죠. 물 없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 물보다 더 중요한 거? 공기죠. 공기는 5분 숨만 쉬면 죽어요. 그만큼 공기가 중요해. 그만큼 물이 중요해. 네. 음식은 얼마 동안 안 먹어도 돼. 한 30일, 40일. 그런데, 이거 섭취 안 하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기지. 그러니까 생기도 공짜라야 되고, 공기도 뭐예요? 공짜라야 되고, 좋은 거는 다 공짜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항산화제도 뭐요? 거의 공짜요? 응. 그러니까 비쌀수록 뭐요?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게 생기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생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니까 뭐 심호흡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물 마시라 그럽니까 여러분? 운동하라 뭐 운동하라는 가끔 문제. 운동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를 하는 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